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어서 오세요. 예. 네, 첫 번째 주제로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예. 미끼를 물었어입니다. 미끼를 물었어. 주광덕 의원 사진이 있는 거 보니까 어제 대정부 질문 때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했던 내용을 폭로했던 그 소식과 관련이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주 의원이 어제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가 굉장히 큰 관심사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는 뭐 검찰에 밀정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주 의원은 채널A와 인터뷰에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보를 종합해봤을 때 장관이 수사팀에 압력이나 연락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유도신문 형식으로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미끼를 던졌는데 확 물었다고요? 예. 네. 여전히 잘 믿기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 의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 의원은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들이 로스쿨 지원했었다는 것도 제로에서 물어봤는데도 그거 탁 대답을 하더라고. 10% 정도의 제보를 받아도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내가 자신이 있다. 주 의원이 얘기한 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흔히 말한 로스쿨에 지원한 사실이 있나요? 네,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주 의원 말은 어제 그냥 유도신문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를 했다고 인정하자마자 주 의원이 자료를 띄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조 장관이 통화 사실을 인정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둔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 의원이 검찰 출신인데다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부터 윤석열 총장은 주광덕 의원과 매우 친해서 1박 2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 의원과 윤 총장은 모두 연수원 수료 이후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할 때 만난 게 아니고 연수원 다닐 때 7구학번들 모임이 있었어요. 예. 연수원에서 뭐 1박 2일 7구학번들끼리 MT 간 적이 한 도서로 만 있었나? 그럴 때 뭐 다 같이 간 거예요. 서로 검사되고 나서 이후로는 특별히 만난 적이 없어요. 네, 그래도 숨은 제보자가 혹시 있진 않았나 여전히 궁금하긴 하네요. 예, 계속 추적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한마디는 낚임 주의입니다. 조국 장관이 진짜 낚인 걸까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제는 이 와중에입니다. 조국 장관은 어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여러 차례 교체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라면 조 장관이 오후 내내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2차 조국 청문회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대정부질문이 끝난 이후에 프로필 사진을 보시는 그림으로 바꾼 겁니다. 저 그림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엊그제 케이크를 들고 퇴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었는데 그 사진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 11시쯤 조 장관은 다시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애잔한 뒷모습이 아닌 청와대에서 찍은 당당한 사진입니다. 그 뒤에 있는 지금 배경 사진도 조국 장관 본인인가요? 예,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어제 야당은 조 장관 탄핵을 주장했었죠. 그런 와중에 환하게 웃는 자신과 그를 지켜주는 듯한 문 대통령의 모습을 첫 화면에 내세운 건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마침 오늘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마지막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행동일까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